사실 은경이가 종규 성격을 좋아해. 안녕하세요, 형님들인데 예코치 예재형입니다. 외워지지도 않는 어려운 내용을 무작정 집어넣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내용 어떻게 해야지 잘 암기할 수 있을지 애지인에서 가장 핫한 부동산 학개론 5가지 암기 코드를 준비해봤습니다.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에는 개인에서 부부가 되어 영원하라. 개인, 부부영, 개별성, 인접성,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특성의 앞글자를 따서 개인, 부부영, 개인에서 부부가 되어 영원하라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겠죠? 이렇게 다섯 가지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암기하신 후에 각 특성의 성격이 어떤 게 있는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 암기 꿀팁입니다. 사실 은경이가 종규 성격을 좋아해. 사실 은경 종규 성격,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 특징입니다. 사회, 실천, 응용, 경험, 종합, 규범, 과학이 있죠. 총 6가지입니다. 사실 은경이가 종규 성격을 좋아해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죠? 사실 은경이가 종규 성격을 좋아해. 현타. 세 번째는 부동산 금융 종류 암기 꿀팁입니다. 부동산 금융 종류로는 지분 금융, 부채 금융, 메자닌 금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지분 금융은요, 공부하면 조부께서 부동산 펀드를 주신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공모에 의한 증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죠, 조인트 벤처, 부동산 신디케이트, 부동산 펀드 이렇게 다섯 가지를 공부하면 조부께서 부동산 펀드를 주신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채 금융입니다. 모 기업의 대표이사 기자회견 중 나온 얘기죠. 저 자신의 주택 상환 사채를 내놓겠습니다. 저당 금융, 자산 유동화 증권, 신탁 금융, 주택 상환 사채. 이렇게 네 가지가 부채 금융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은 메자닌 금융입니다. 메자닌이 이탈리아어로 1층과 2층 사이 라운지를 뜻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1층과 2층 사이 라운지에서 신전떡볶이를 먹는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 사채. 이렇게 두 가지가 메자닌 금융에 해당한다는 거 암기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뭐냐? 최근에 대한항공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보통 유상증자를 하고 새로운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를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포피믹스 전략 암기 꿀팁입니다. 시험 지문에서 프로모션을 교묘하게 포지셔닝으로 바꿔서 출제가 돼서 알면서도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피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다 PR이나 PL로 시작되는 거 잊지 마세요. 포피는 PR, PL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학개론에서 자주 나온 내용이죠. 부동산의 장기적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의 장기적 경기 변동보다 짧다. 이거는 부장님 다리는 짧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부장님 다리는 짧다. 형님, 누님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암기 코드를 통해서 이때까지 헷갈렸던 내용들 확실하게 암기하시길 바라며, 혹시 제가 모르는 형님, 누님들만의 특별한 암기 코드가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예코치 예재형이었습니다.